너무 좋은데 그게 문제가 되면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감당이 안 돼요. 감당이. 불편한 것도 불편한데 본인을 바라보고 있는 이거 굉장히 난감하겠다. 아니, 동네에 아예 다루지를 못해요. 그냥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성함이요? 우리가 얘기하는 관제, 통사, 시비처럼 본인이 뭔가 우당탕탕 한번 했어, 그지? 응. 네, 맞아요, 맞아요. 너무 내가 아픈데 찔렀나? 예, 아직 현재 진행 중이라가지고 이게 제가 작년에 전세 사기를 당했죠, 당한 건데 전 보증보험이 돼 있으니까 전세 사기를 당해도 좀 마음이 편안했죠. 왜냐면 보증보험이 돼 있으니까 바로 나올 줄 알았는데. 근데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본인은 뭐가 이렇게 사람이 막 안정이 안 되고 사람이 붕 떠갖고 우라병이라 그러잖아. 네네. 팔을 주체를 못. 이제 미칠 것 같아 진짜. 진짜 너무 미칠 것 같아가지고. 아니 막, 그게 뭐야? 막 소리를 막 지르고 싶은데 지를 수도 없고. 이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진짜 요새는 계속 미칠 것 같아요. 막 미칠 것 같아서 막 스트레스 풀려고 노래방을 혼자 가서 막 노래를 불러보고 막 소리를 질러보기도 하는데. 안 돼요, 안 돼. 근데 요 힘든 부분들은 어쨌든 본인이 겪어가야 되기 때문에 올 한 해까지는 꼬박 본인이 힘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본인 현실을 직시하고 현실이 이렇게 벌어졌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볼 때 이 문서에 대한 문제가 생긴 거는 장치를 해놨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뿐인 거지 이 부분 때문에 본인이 내가 볼 때 도는 게 아니야. 맞아요. 지금 저희가 전세 사기 때문에 어떻게 당장 집을 구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장모님 댁에 조금만 신세를 지자라고 얘기가 돼서 감사하죠. 고맙죠. 그래, 당장 해야지. 지금 갈 데가 없는데. 그럼. 너무 좋은데 그게 문제가 된 거예요. 장모님 댁 들어가서 이모님들이 네 분이 사시거든요. 그러면 장모님까지 도합 다섯 분이네. 다섯 분이죠. 감당이 안 돼요. 감당이. 장모님도 그렇고 제 와이프도 기가 세거든요. 근데 이모님들도 기가 엄청 세세요. 그 제가 하는 일, 그리고 뭐 살림하는 거, 그리고 먹는 거, 그리고 또 심지어는 이제 저희 부부 잠자리에 대해서 얘기를 서로 하나 봐요. 이게 장모님이랑 이모님들이 이 잠자리 문제 가지고 저한테 이제 농담 아닌 농담식으로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게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어느 날은 장모님이 막 장어 구이랑 막 이런 걸 막 해주세요. 사비사랑이 대단한데. 처음에 몰랐어. 그걸 왜 나한테. 아 내가 요새 일이 힘드니까 힘내라고 이러시나 보다. 근데 이제 와이프랑 얘기를 해보니까 그게 아닌 거죠. 불편한 것도 불편한데 도합 다섯 분이 본인을 바라보고 있는 이거 굉장히 난감하겠다. 아니 동네에 아예 다루지를 못해요. 그냥 제가 어디만 나가면 누구 사위라고 다 이러니까 CCTV가 엄청 많은 곳에 저만 보고 있는 이런 느낌인 거예요. 표시 표현에 의하면 기가 세신 분들 와이프도 그렇고 얘기하잖아. 근데 장모님도 그렇고 이모분들도 그렇고 와이프도 그렇고 우리가 얘기하는 의리, 정 이게 너무 과한 거야. 내 귀한 딸, 내 사위, 내 아들 완전 이게 넘쳐나. 근데 본인은 부담스러운 거지. 아 너무 부담스러워. 이게 근데 씨 이 정도의 사랑을 듬뿍 받는 거는 본인은 복 받은 거야. 아 근데 그게 저도 되게 처음엔 되게 감사했고 너무 감사한데 이게 너무 도가 지나치다고 해야 되나? 계속 애가 안 생기니까. 복에 겨웠네. 걱정하실 만하지. 4년 됐는데 아이가 와야 되는데 오지 않고 그러니 어른들은 걱정되니까 잠자리를 여쭤볼 거고 그건 당연한 거야. 내가 진짜로 힘들어서 그러니 그냥 내가 지금 돈을 못 벌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일단 지금 벌고 있으니까 나가자. 월세라도 좋으니까 나가면 안 되겠냐고. 나가서 살자. 좀 작은 방이라도. 내가 너무 힘들어서 그렇다 하니까 와이프가 이걸 이해를 못해요. 이해를 못하겠죠. 지금 와이프는 너무 편하거든요. 와이프는 당연하지. 일을 안 하고 전업주부인데 장모님이 뭐 음식을 다 해주지 뭐 세탁 빨래 다 해주지. 제가 그런 얘기가 있어요. 너 내가 우리 집 가가지고 너 살자고 하면 살 수 있냐고. 살겠대요. 와이프랑 살 수 있는 사람이야. 괜찮대요 그냥. 맞아. 그래 나 진짜 이러다 정신병원 갈 것 같다고 미칠 것 같다고 진짜 너무 힘들다고. 씨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와이프는 그렇게 넉살이 좋은 사람이야. 근데 이분들이 사랑이 과한 거거든. 본인 느낄 때는. 왜냐면 어느 정도 선까지만 나한테 해주면 좋아. 근데 이게 도를 자꾸 넘는 것 같으니까 본인이 부담스럽고 싫은 거야. 불편한 거야. 너무 좋으신 분들인데. 이건 본인한테 복이야. 이런 분들 어디서 만나. 너스레로 얘기해. 아우 자꾸 이러면 저 너무 힘드니까 이러지 마시라고. 얘기를 너스레로 얘기를 해. 바깥에선 사람들하고 얘기도 잘하고 하면서 나하고도 이런 얘기하면서 왜 장모님한테는 자꾸 말을 숨기고 그 얼굴에 본인은 표시 다 나. 불편한 거. 기에 눌려요. 사랑이야. 사랑의 기에는 눌려도 돼. 그냥 사랑을 듬뿍듬뿍 받는데 많이 받으면 당연히 가라앉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 근데 또 걱정이 만약에 내년쯤에 이제 보증보험에서 돈이 나와서 나갈 수 있다고 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지금 와이프는 지금 너무 나갈 생각이 없을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3-4월쯤 되면 본인들이 움직여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래도 와이프가 지금 어쨌든 본인들이 지금 누릴 수 있고 그 사랑을 부모님들 그 그늘 안에서 받을 수 있는 거는 받고 3-4월에 움직이는 거는 와이프가 안 나가진 않아요. 걱정은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씨가 어차피 우리 장모님의 사랑은 과해. 이모님들의 사랑도 과해. 우리 와이프의 사랑도 과해. 그 과함이 자꾸 나에게는 너무 과하기 때문에 내가 힘들고 버거운데 본인이 그걸 그냥 감내하세요. 아시겠지? 네. 아무 문제 없어. 걱정하지 마세요. 아시겠지? 잘 가요. 감사합니다.